많이 분명 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라고. 보이기까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께서 아사 같습니다. 진짜 미친 척을 하면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죽어버릴 것 같은데. 와. 네. 승희군. 예. 오늘도 변함없이 허당 동화로 계속됩니까? 장신장 마을에 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만 충실한 아이 조현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현재는 너무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현재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가 소리쳤어요. 아! 귤이다! 귤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한결 아래서 현재는 귤을 먹으며 새들과 함께 노래를 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온갖 병새가 날아든다 병새가 날아든다 온갖 병새가 날아든다 네, 밤늦게까지 노래를 한 현재는 다음날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현재에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외쳤어요. 현재야 일어나. 현재야 있나? 유 있나? 유 있나? 유. 그래서요. 아, 끝이에요? 끝이 궁금하시죠? 예. 다음 주에 이어지죠. 이분은요 처음 보면 귀엽고 다시 보면 섹시하고 세 번 보면 목소리에 넘어가는 상남 매력의 그녀입니다. 있나 있나 유 있나 현빈에게 못다한 100마디. 얼마 전에 이제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같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저는 많이 부딪히는 장면이 없었어요.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드라마로만 거의 봐서 항상 현빈 하면 막 연예인 같고 우리 진짜 사장님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사장님이셨거든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이제 단둘이서 촬영하는 씬이 있었어요. 둘이 딱 찍으니까 저는 좀 긴장도 되고 아, 오늘 이렇게 둘이 찍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찍기 전에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저기 혹시 스타일리스트 분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왜 저기 했더니 스타일리스트 분 막 이렇게 하세요. 현빈 씨가? 네. 예.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왔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깨 쪽에 먼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거 좀 떼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떼어주셔도 되는데 이제 워낙에 매너가 있으시고 좀 예의 바르신 분이라서 좀 실례가 될까 봐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괜찮은데. 그거를 안 띄워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딱 띄워주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침 또 카메라 세팅 중이고 해서 예.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이다. 지금 좀 얘기를 많이 나눠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가지 말이 준비가 된 거예요. 머릿속에 감사합니다. 띄워줘서 감사합니다. 뭐, 트레이닝복 그거 되게 예쁘던데 어디 가서 난 거예요. 뭐, 정말 무늬 잘 어울리고, 그리고 뭐, 어제 그 영화는 잘 봤고, 저번에 저거는 잘 봤고부터 시작해서 점심을 먹으셨는지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어제 뭐 힘드시지 않은지, 여자로 바뀌는 건 괜찮으신지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정말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 여자친구는 있으신지 어쩌신지, 뭐, 그리고 군대 가신다면서요까지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막 하면서, 아니야, 이 질문은 너무 내가 갑자기 하면 생뚱맞을 것 같고, 이건 너무 인터뷰 같을 것 같고, 이 얘기를 하면 당황하겠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가식적일 것 같아. 막.